안녕하세요. 반인의 정원입니다. 요즘은 정말 봄이 온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요. 그래서 마당에 나와서 화초를 볼만 하답니다. 지난번에 만들던 돌로 쌓던 화단을 완성했어요. 앞에 화단도 정리를 해주었고요. 돌을 쌓아서 만든 화단에는 화초를 심어 주었답니다. 그런데 밤에 기온이 훅 떨어져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보온을 해 주어야 해요. 올해 처음 태어난 송아지예요. 황송아지랍니다. 이쁘죠? 튤립 화단에 튤립이 많이 올라왔어요. 곧 튤립 꽃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답니다. 수국 보온해 준 거예요. 뽁뽁이로 여러 번 감싸주고 그 안에 낙엽을 넣어 주었어요. 그리고 겨울엔 추우니까 그 위에 부직포 주머니를 한 번 더 씌워 줬답니다. 몇 년 동안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. 이거 꽃눈 맞겠지요? 올해는 깻잎 수국을 면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. 아직도 밤엔 영하라 못 벗겨줬어요. 귀농 초기엔,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밭이었답니다. 못하는 농사 짓느라 무진 애를 썼지요. 안 심어본 거 없이 다 심어봤답니다. 근데 힘만 들고 또 다 먹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. 처음엔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것저것 심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네요. 매발톱 새순이 나왔어요. 신기하죠? 때만 되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말입니다. 델피늄 9근을 샀어요. 가을에 심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해서 심어줬답니다. 9근이 실하고 좋으네요. 작년에 처음 델피늄을 심었는데 꽃이 무척 아름답더라고요. 근데 다년생인 것도 모르고 꽃 지자마자 확 뽑아버렸어요. 무식이 탈이죠. 그래서 요즘은 화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야 꽃들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이 델피늄도 꽃이 이뻐야 할 텐데 말입니다. 아마 이렇게 공부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분홍될지도 몰라요. 꽃이 좋아도 먹을 건 심는답니다. 그래서 작은 미니 하우스를 만들기로 했어요. 먹을 채소는 자급자족해야 할 것 같아서요. 신랑을 졸라서 미니 하우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. 쌈 채소 심으려고요. 그래도 밭에는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도 한번 안 쳤답니다. 대신에 손목이 고생을 하죠. 풀 뽑느라고요. 적상추, 청상추, 루꼴라도 심고요.
모둠 쌈도 뿌렸답니다. 이 정도 넓이면 둘이 먹고 충분하죠? 아마 먹고도 남을 거예요. 일을 할 때 장갑을 안 끼고 일하는 버릇이 있어서 손이 엉망이에요. 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장갑을 끼면 손이 둔합니다. 그래서 장갑을 안 끼게 돼요.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할 수 없죠. 그래도 선크림은 꼭 바르려고 노력한답니다. 미니 하우스는 앞뒤로 열 수 있게 만들었어요. 낮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싹이 나오면 낮에는 문을 열어주고 밤에는 또 기온이 훅 떨어져서 덮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물도 가끔 줘야 하고요. 귀농 13년 차인데도 아직도 밭일은 서툴러요. 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답니다. 제가 봐도 미니하우스 멋지네요. 이것은 씨앗바라 해서 큰 제라늄인데요. 본잎이 나왔어요. 그래서 햇볕을 좀 쏘이고 있답니다. 파종한 꽃모종들도 모두 봄맞이 나왔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